오늘 새롭게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마트에 갔는데 코카콜라 커피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이게 커피인지 아니면은 그냥 코카콜라에 카라멜 향을 좀 집어넣은 건지 이런 거왜 만들었을까요? 코카콜라 여러분,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던지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근데 뭔가 중독성은 있는 것 같아요. 콜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테스팅 한번 해보세요. 끝맛은 뭔가 칼로리 제로의 그 콜라를 마시는 듯한 그런 느낌 나긴 나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카메라 A, 카메라 B. 여러분은 어떤 영상의 손떨방이 더 좋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어떤 카메라가 고프로 10이고 인스타 360인지 알아채셨나요? 물론 이두 카메라는 5K 30프레임으로 손떨방을 설정을 하고 찍은 영상입니다. 처음 영상은요, 차 위에서 운전하면서 찍은 영상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풀 깎는 그 기계를 돌리면서 그 위에서 손으로 들고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인스타 360원알은 플로우 스테이트 손떨방과 고프로 10은 하이퍼스무스 손떨방 4로 서로 정말로 대단한 손떨방을 자랑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네, 카메라 N요, 인스타 360원알 1인치이고요. 카메라 B는 고프로 10이었습니다. 설마 그렇게 많이 다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인스타 360 원화를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손떨방이 있고 없는 그 영상만 봐도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 360 플로우 스테이트 손떨방은요, 저도 자세하게는 이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HD 해상도와 프리캡처 플랫크로핑과 육축 센서를 통해서 영상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같이 캡처하면서 영상 자체가 흔들려도 그 흔들림을 최소한으로 잡아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은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프로도 하이퍼 스무스가 매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더더욱 안정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요즘 나오는 카메라나 스마트폰의 손떨방 기능은 정말로 대단한 듯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손떨방이 여러분에게 더 맞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교 영상은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영상 계속해서 나갑니다. Some people have written books, some have a great look that covers the magazines for kids who are 17. But I don't know what to do. Staring into the blue sky and just waiting for a sign. Some, they are certain of what awaits them when it all ends. But I don't know what will happen to me. Will I be remembered in a century? Or will I be forgotten like dust in the wind? Or the talk of the town that we are living in? Well, I don't. Part of a grander master plan. Will I be washed away?